أجي أخذك. فلسطين 적신월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입니다.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가자 지구에 사는 6살 소녀 힌드. 지난달 29일 북부 가자에서 삼촌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총격을 받았습니다. انت جوا السياره. 차에 있던 가족 6명이 모두 숨졌고 남은 사람은 힌드뿐이었습니다. 힌드가 의지할 곳은 전화로 연결된 구호단체 사람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 구조팀을 꾸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원자 두 명이 급파됐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 심리 상담가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힌드는 물론 구조하러 간 두 명도 연락이 끊겼고 생사를 모른 채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We need to know what happened. Did they manage to save Hand? Are they arrested? Did they survive? We need answers. 힌드의 어머니는 총탄이 아니더라도 추위와 배고픔으로 아이가 목숨을 잃을 거라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She said, "Mama, I am thirsty. I'm cold. I call on the whole world to bring me back my daughter." 미국 CNN 방송은 이스라엘 군에 문의했지만 해당 사건을 알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